토트넘이 구단 역사에 남을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이번 시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4연승 성공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하며 이번 경기 신기록까지 경신한 것인데요. 토트넘 팬들은 경기장을 벗어나면서도 팀 응원가를 부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밤새도록 응원과 환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중앙공격수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증명한 손흥민이 히샬리송 대신 선발 원톱으로 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45분 때까지 0대1로 뒤져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을 가한 팀은 토트넘이었지만 정작 선제골을 넣은 팀은 셰필드였습니다. 후반 33분 손흥민 대신 브레넌 존슨이 솔로몬 자리에 이반 페리시치가 사르 위치엔 히샬리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없어 이대로 간다면 어쩌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8분 히샬리송이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성공합니다. 단 2분 뒤엔 클루셉스키가 히샬리송의 도움을 받아 폭발적인 역전골을 뽑아냈죠. 경기는 토트넘의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멋지게 마무리됐습니다.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경기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2분 동안 토트넘이 두 골을 넣었다면서 믿을 수 없는 드라마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연속골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다며 이날 승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이번 승리는 앞선 3승과 달리 투혼과 인내를 통해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의 극찬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캡틴 손흥민 체제가 이뤄낸 것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셰필드전 역전승은 토트넘 구단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1992년에 출범해 31년이 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서 토트넘의 셰필드전 역전승인 98분보다 늦은 시간에 승부를 뒤집은 경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옵타는 토트넘은 98분에 2대1로 승리하기 전까지 뒤지고 있었다라며 토트넘이 자신들의 기록인 2022년 레스터전 95분을 뛰어넘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이 돌아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역전승으로 토트넘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셰필드 선수들이 선제골을 터뜨려 리드를 잡자 부상을 자주 호소하며 시간을 끄는 일명 침대 축구를 시도했기에 더욱 그랬는데요. 승리를 위해 시간 끌기를 시도한 셰필드의 전략은 오히려 악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간 끌기로 소모한 시간이 모두 고려돼 추가 시간이 무려 12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토트넘은 긴 추가 시간 속에서 두 골을 뽑아낼 수 있었죠. 셰필드의 침대 축구에 화가 났던 건 토트넘 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경기 분위기를 뒤집자 메디슨은 셰필드 선수 앞에 드러누워 다리를 붙잡고 웃으면서 셰필드가 경기 내내 했던 시간 끌기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통해 캡틴 손흥민의 경기장 내외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의 주인공 히샬리송은 손흥민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지난 경기에서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히샬리송을 위로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인사를 할 때 조용히 히샬리송의 등을 떠밀어 한가운데로 데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영국 현지 축구 팬들에게 급격하게 공유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돈독한 관계는 이미 유명합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손흥민만큼이나 히샬리송 역시 손흥민을 믿고 따랐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16강전에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올려준 것도 바로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트넘 팀에 적응하는 것부터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 응원해 준 것이 바로 손흥민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돈만 보고 접근한 측근의 배신으로 인해 5개월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개인사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히샬리송이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에이전트 헤나투 벨라스코와 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현재 에이전트를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히샬리송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멘탈 관리까지 어려워졌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축구선수의 삶이 완벽해 보이지만 돈이 많다고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히샬리송에게 영국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까지 히샬리송의 마음고생은 매우 심했을 테지만 지난 시즌 콘테 감독과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히샬리송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특별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모두가 저를 비난했지만 소니만큼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 구단 인터뷰를 통해 따로 고마움을 표현할 만큼 손흥민에 대해 애틋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해외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나이스 손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슬럼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의 어시스트를 터뜨린 것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준 것도 역시나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드라마 같은 대역전승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는 그동안의 부진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에 오히려 활짝 웃지도 못하며 어색해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등을 밀며 팬들과 가까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히샬리송이 웃으며 팬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죠. 캡틴 손흥민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 역시 손흥민의 품격을 극찬했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경기 후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캡틴의 멘탈리티, 할 말이 없다, 그저 리스펙트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전한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히샬리송이 득점하는 것을 보니 내가 득점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이번 득점과 경기 이후로는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진했던 히샬리송을 대신해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맹활약했을 때 현지 매체들은 중앙 최전방에서 뛰는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했는데요. 그때 손흥민은 어느 포지션에서 뛰든 잘 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에 현재 히샬리송이 득점은 못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면서 최전방 공격수를 교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늘 그의 위치를 생각하는 발언을 해주었죠. 자신이 교체된 자리에 들어온 선수가 득점했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벤치에 있던 손흥민은 벌떡 일어나 그를 끌어안고 격려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의 등을 떠밀어 가장 선두에 세워 팬들이 잘 보이도록 했고 주인공이 가장 먼저 박수받게 하려고 계속 손짓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이심했던 히샬리송은 민망한 듯 등을 떠밀리면서도 웃음을 되찾았고 팀을 챙기는 진정한 리더로서 캡틴 손흥민은 이날 경기 최고 훈훈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히샬리송을 챙겨주는 소니에게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자신보다 히샬리송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은 팀 리더로서 오로지 팀 승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팀의 동료이자 부주장을 맡고 있는 메디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주장 손흥민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이다. 특히 이제 그는 주장직을 맡아 리더십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고 그는 그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 메디슨의 말처럼 손흥민 주장체제 이후 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